그렇지. 대량 한번 해볼까 이거? 자, 전에는 시간을 48시간 정도 뒤에 촬영을 할 것을 먼저 해드리고 저희는 조금 더 하긴 했어요. 며칠 정도 지났지. 샷을 하고 나서 표면이 약간 말랐을 때 그 배합수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그 뒷면의 표면 강도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촬영 한번 해봅시다. 나올까? 네. 가자. 자. 자, 마블 핑크 세면대 타령이 끝났습니다. 그 면을 갈고 면을 다 갈았어요. 면을 갈지 않아도 되는데 왜 면을 가느냐 모르신다면 갈지 않으면 표면이 민무늬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면을 갈게 되면 안쪽에 있는 모래들이 일부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콘크리트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잘 표현이 되다 보니까 갈고 있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면을 가는 이유는 몰드와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그 표면에 수막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국부적으로 물 비율이 높거든요. 강도가 낮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면을 한번 갈아가지고 제품을 완성하는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 한 가지 더 수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표면에 아주 얇은 껍질처럼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후처리제를 적용을 했을 때 충분하게 흡수가 안 되는 보호막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 처리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면을 살짝 갈아서 얇은 껍질을 벗겨내고 공극을 열어서 표면 처리제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면을 갈고 있어요. 실러 코팅의 큰 차이가 뭐냐? 코팅은 필름을 표면에 형성 해서 완전히 물질이라든가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실은 내부 속으로 침투를 해서 일부 화학 반응까지 병행해가지고 표면의 보호 기능을 해주는 처리제라고 보면 됩니다. 코팅이 간편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실러 방식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실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 내로 침투해서 표면의 얼룩 방지나 방수 성능을 부여해주는 거기 때문에 표면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을 형성을 시키는 코팅에 비해서 콘크리트 질감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뒷면부터 실러는 롤러로 바르셔도 되고 극세사 걸레로 바르셔도 망하고 저는 스펀지로 바르고 있는데 스펀지가 여러 도구 중에서 기술이 크게 없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뒤에. 자, 천천히 한번 발라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콘크리트다 보니까 갇힌 공기 자국들이 미세하게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은 실러가 도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실러를 바를 때 이 부분은 꽉꽉 눌러서 이 안쪽까지 실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실러가 이제 한번 1차적으로 발렸고 보시면 실러가 속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뒤에 실러가 속으로 침투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얇게 발라주고 두 번째 바른 것도 흡수가 되면 이제 공국이 좀 성긴 콘크리트 제품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발라서 세 번 정도까지 바르면 미세한 공국들이 꽉 찬 표면 처리가 잘 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UHPC 믹스는 양생량이 잘 되면 공극이 침울하기 때문에 실러를 한 번만 발라도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고 저는 2시간 정도 뒤에 한 번 더 보고 침투가 됐으면 한 번 더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블이 은은하게 나왔네 역시. 근데 다음에는 하얀색하고 빨간색하고 조합하는 것도 더 예쁠 것 같긴 하네. 근데 마블이면 나쁘지 않아요? 너무 강한 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실러는 인형 실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펀지를 저는 대개는 두 개를 써요. 하나로 1차로 하고 두 번째 그 실러가 묻지 않는 스펀지로 한번 이제 닦아내줍니다. 좋은데? 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벤트 한번 할까?